언니 내려가 봐. 아니야. 눈 하나, 둘, 셋. 아니, 정말 의외의 결과예요. 요즘은 좀 술을 안 먹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많이 마셨던 친구인데. 아, 피정이랑 멀리 하니까 이제 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저희가 이제 노화를 막아주고 그다음 면역력과 직괄되는 그런 DHA라는 부신 호르몬도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셨고요. 비타민 D 농도도 오늘 출연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와. 그리고 정말 진짜 건강하다. 그리고 DNA 손상도도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손상받지 않은 건강한 DNA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얼굴 안색을 못해? 피가 피곤해 놀았어요. 네, 다만 이제 검사하셨을 때 전날 장염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장염 때문에 피검사상에서 염증 수치만 약간 높게 나온 거 외에는 다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야, 좋으시겠네. 아니, 전날 장염이었는데도 그린카드 받으신 거예요? 문천 씨가 그린카드를 받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운해요. 최희 씨도 약간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세요? 제 건 나왔어요, 저 똥그랑. 아, 그치. 제 거에 건드지 마. 그리고 소녀 씨는 건강 관리를 좀 늦었다 싶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환이 형님. 아니, 저, 되게요. 저 이사부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그러니까 뭐, 먼저 나가 있어. 네. 문천 씨, 탈출! 문천식 씨의 탈출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서운해하고, 네. 안재하신 특히나, 나보고 이걸 왜 읽으라 그런 거야? 예. 네. 뭔 좀 주시는 줄 알았어, 힌트를. 아, 그래서 뭔가, 건강하다라는 증표인가 보다. 네. 기분 좋게 받았네. 뭐, 또 있겠죠, 뭐. 그렇죠, 예, 네, 예. 네. 다음 카드 색깔은 뭔가요? 이번에는 위험을 뜻하는 레드 카드입니다. 별로 없어? 바로 레드로 넘어왔어요. 너무 극과 극인데요, 지금? 정말 교수님 저희를 들었다. 주인공의 네. 상태는 어땠나요? 예, 이분은 노화나 암 등 그런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 뭐 산화 스트레스일까? 아니 근데 대부분 이상병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이 그렇거든요. 나이 먹은 거로 좋으라고. 재미없잖아요. 이거 결과 볼 필요 없어. 그냥 일어나.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돼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자꾸 읽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겠지. 아니 그린카드는 좀 기분 좋게 읽긴 했는데 이번 레드카드라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읽다가 딱 걸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부분에서 딱 멈췄을 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아니길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레드카드를 받게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 움직입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다는 소냐 씨. 오늘의 최연소 출연자 최희. 저는 아닐 겁니다. 오늘의 최고령 출연자 이상벽 씨. 아, 아니군요. 과연 레드 카드의 주인공은 누가? 나 아직 말았어. 한 줄기마다 한 번씩은 꼭 심하게 앓아요. 감기요? 한 줄기마다 감기 같은 게 오고 또 몸으로 질환이 오고. 하나, 둘, 셋! 아, 아니었어. 야, 정말 이거. 아, 이상민 선배님. 카드 뒤에 숨으셨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아, 갑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안전. 아, 이게 자꾸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맞아. 이상민 선배님. 하나, 둘, 셋!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러셨죠?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화 스트레스가 많다. 네네. 저희가 이제 피검사 검사상 산화 스트레스가 높고 그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앓고 계신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이런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산화 스트레스